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이르죠. 지금 오후 2시 54분입니다. 낮 시간대. 가장, 주말, 햇살이 좋은 시간입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방송을 켰습니다. 아마 놀라신 분들 많을 겁니다. 보통 썰방이라고 하면 10시나 11시 상관이 아는데, 앞으로 이렇게 낮 방송이 반응이 좋으면 중간에 키도록 할게요. 자,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 안한 사람들 저주하는 댓글. 결혼 안한 후회는 평생의 한이 된다.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뭔가 압법 같은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자, 이 영상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게 어제 마지막 영상이었죠. 10번째 영상. 제가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썼는데,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요. 무슨, 저주와 저, 이런, 저주도 이런 저주가 있나? 진짜? 아니, 저주도 이런 저주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분 적은 댓글 다시 한번. 틀렸다. 결혼 안 해서 후회하면 후회로 끝나지만 틀렸다. 결혼 안한 후회는 평생의 한이 된다.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다. 지하 골방에서 쓸쓸히 죽어갈 때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하면 죽는다. 죽어서도 무용고자 낙골당에 버려지듯 안치된다. 무용고자 낙골장 뜻은 알고 있냐? 무, 연. 고, 자, 죽어서도 뼈가루조차 찾아오는 일 부모님 없다. 항상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아이, 홍순이 감사합니다. 뼈가루조차 외롭게 바치된다는 거 알고는 있냐? 뭐? 결혼 안 해서 하는 후회는 후회로 끝난다고? 장난하냐? 마누라 자식 있는 놈이 이따위 배부른 글 싸지는 거 알고 있다. 네가 결혼 못해서 혼자 되어 보면 그따위 글못 쓴다. 이미 몸 아파서 병원 데려다줄 보호자가 없다는 걸 체험해 본 놈이라면 저따위 글못 쓴다. 지하 골방 고독사. 무연고자 화장 후 낙골당 방치 이런 것을 생각도 못 해본 놈이니까 결혼을 안 해보면 후회로 끝난다고 막말을 하지 절대 후회로 안 끝난다 평생의 한 일이어서 죽어간다 자기 입장이 안 되어보면 모른다 함부로 일놀리지 마라 댓글 사연 시청자 놈아 너나 혼자 살다가 무연고자 낙골중앙에 버려지듯 구석에 처박혀라 몸도 마음도 외롭게 살다가 죽어서까지 뼈가루까지 외롭게 방치되거라 나는 결혼할란다 못생긴 마누라와 골치 아픈 자식이라도 갖고 싶다. 다음 생에도 무조건 결혼한다. 이거 완전 뭐 저주죠, 저주. 예, 고맙습니다. 완전 저주입니다. 예. 아니, 뭐, 저는 뭐, 결혼하신 분들 열심히 살면 되죠. 살면 되는데. 아니, 결혼을 안 했다고 해서, 결혼을 못 한다고 해서 이런 얘기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아니, 사람들이 뭔가 잘못하는 게 있어.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아니, 결혼을 한다고 고독사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 무슨 고독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만 당한다. 이거 큰 착각이라니까. 이것도 통계에서 나오고 있다니까. 여러분, 고독사의 절대 다수는, 그러니까 상당수는 뭐냐 하면, 가정을 잃었던 사람이야, 가정을. 가정을 잃었다는 건 결혼을 했단 얘기예요. 근데, 결혼한다고 해서 다 순탄하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결혼을 해가지고 잘못 살면 이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혼하는 사람도 많잖아. 아니면 결혼하다가 사이가 나쁘면 별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결혼하고 나서 졸혼이 되는 사례도 있잖아요. 졸혼. 졸혼이 뭔지 아시죠? 혼인관계 유지해야 돼. 따로 나가 사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 졸혼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서로 이제 볼 만큼 다 봤으니까 각자 살자. 해서 서로 터치 안 하고 사는 게 졸혼이라고 하거든요. 졸혼하기는 혼자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자녀 다 출가하고 아니면 이제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먼저 죽으면 그러면 혼자 되는 거잖아요. 지금 독거 노인분들, 어르신분들 그분들 원래 쭉 혼자 산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결혼했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 돌아가셨다거나 자녀들은 다 출가해서 따로 나가 산다거나 그런 케이스 엄청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면, 그렇게 살다 돌아가시면 그건 고독사가 아닙니까? 그것도 고독사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가족들 있는 앞에서 죽는 거나 혼자 살다 죽는 거나 뭐 그렇게 다른데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가족들 있어도 옆에서 잘 챙겨줍니까? 무조건 챙겨줘요?
가족들도 같이 살면 자기 살기 바빠가지고 연락도 안 오고 찾아오지도 않잖아. 그게 현실이잖아요. 뭐 가족도 있다고 무조건 힘이 됩니까? 그것도 내가 아까림하고 능력이 있고 돈이 있어야 힘이 되는 거지. 나한테 뭔가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해준 것도 없으면 가족들이라고 해서 뭐 조금 이해해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이라고 해서 다 우애가 좋고 다 행복합니까? 거의 천천지 원수. 혈연 관계 많으면 당장 남이 되고 싶은 그런 관계도 꽤 많아, 대한민국에. 말은 안 하고 있지만.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가족이 짐덩어리처럼 애초에 이 사람들하고 혈연 관계를 안 맺었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도 않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가족들 뒤치락거리 하시는 분들. 가족들이 뭔가 벌려놓은 거. 똥 싸질러놓은 거 치우느라 청춘 다 낭비하신 분도 있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 케이스도 있잖아요. 부모님이 사업해다가 말아먹어가지고. 사업하다 말아먹어서 자식들이 그 수습하느라 결혼도 못하는 경우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 은근 많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사업했는데 그 말아먹어가지고 집도 날라고 해가지고 그빚 갚느라 아버지 능력이 안 되니까 자식이 그 갚는다고 두팔 걷어붙이고 하다 보니까 결혼 준비 이런 건 못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아버지가 빚보증 서가지고 빚 갚느라 가족들이 두팔 걷어붙여가지고 돈 갚는 사이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찾아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우리가 가족 사이가 우애가 좋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이 가족이라는 것도 서로 앞가리 못하면 안 도와줘요. 안 도와줘. 있으나 마나한 관계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자식 낳아보면 100가지 결혼의 나쁜 점이 자식 하나로 모두 상쇄된다. 그것은 자식 안 낳아본 사람들은 절대 모른다. 세상에 태어나서 내 필적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지 그거 아냐. 진정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사랑이란 걸.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정말 결혼하신 분들 자식 하나로 다 상쇄돼요? 아, 자녀 있는 게 치트키입니까? 아, 치트키예요? 이게 상쇄될 정도입니까? 글쎄요. 아무리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이 현실적으로 100가지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자녀 있는데 왜 이혼하는 건가요? 자녀 있는데? 아니, 자녀 하나로 다 상쇄된다면서요. 자녀를 가진 분들도 이혼 많이 하잖아. 그럼 이거 무슨 논리입니까? 여러분, 100가지 나쁜 점. 상쇄가 안될것 같은데요? 왜냐, 결혼은 현실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런 얘기 때문에 멀쩡히 자녀 키우는 분들이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조용히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건강하게 자녀 키우고 열심히 결혼 생활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이미지 깎여 나가는 거예요. 아니,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가 있으면 이 100가지 나쁜 점이 어떻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나요? 자녀를 키운다 하더라도 나쁜 점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쁜 점이 몇 개라도 없어야죠. 줘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자녀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나쁘면 해결이 돼? 아니, 배우자가 외도하는 게 해결이 돼요? 아니면 재질적인 부분이 해결이 됩니까? 직업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나요? 해결 안 되잖아요. 상세 안 됩니다. 무슨 마법의 치트키도 아니고요. 무슨 던전드래곤의 뭐 전설의 검도 아니고 상세가 된다고. 제발 이런 좀 개뚱딴지 같은 소리 좀안 나왔으면 좋겠네, 진짜. 그것은 자식 안 나온 사람은 안 낳아본 사람은 절대 모른다고요. 근데 죄송한데 댓글 적으시면 자식 낳아봤어도 모르는 것 같은데요. 이분 천안 드신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자녀를 낳았다고 해서
자녀 낳았기 때문에 힘들다 얘기 아니야. 자녀 낳으면 행복하죠. 그 맛에 그 힘들어도 고생해도 결혼생활 유지하고 그래도 어떻게든 이겨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존경할 만하단 말이야.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런 거예요. 자녀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결혼의 근본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녀가 있어도 결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자녀가 있다 해도 문제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분 말한 논리라면 부부간에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혼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이혼율이 높아요? 그럼 무슨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자녀가 있어도 이혼하는 케이스 많잖아. 근데 거기 보면 100가지 나쁜 점보다 한 100가지도 안 되는데 이혼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역으로 얘기할까요? 결혼해서 와이프가 마통으로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와이프의 100가지 좋은 점이 있어도 마통론 하나 때문에 상쇄됩니다. 마통 하나 때문에. 요즘에는 마통으로 상쇄되는 분위기야. 아무리 그 사람이 이제 결혼했다 하더라도 나한테 마통이든 뭐든 사실 숨기고 내가 번 돈으로 그걸 이제 빚을 깨작깨작 이제 갚아 나가면. 갚아 나가서 이제 그 사실을 이제 그 마통을 갚아 나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아무리 부부 사이에 좋은 게 있어도 이 마통 하나 때문에 상쇄될 것 같은데요? 신뢰가 깨질 것 같은데? 세상에 태어나서 내 핏줄 하나 있는 게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 얼마나 잘 살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뭐냐면, 정말 실제로 잘 살아야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니야? 실제로 잘 살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돈을 잘 벌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고, 좋은 집에 살아야 잘 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녀가 태어난다 하더라도, 고시원 단칸방 같은 데 키운다고 하면,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자식들한테 좋은 거못 해준다. 돈 쪼들리고 불안정한 생활한다. 월세 제때 못 내면 쫓겨난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잘 살고 있다는 느낌 못 받지 않나요? 여러분,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려면 정말 객관적으로 잘 살고 있는 어떤 주거나 직업이나 환경, 이세 가지를 갖춰야 잘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뭔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 자녀가 태어나게 되면 오히려 발등에 불 떨어진 기분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책임지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내 혼자도 지금 생활하기 힘든데 갑자기 애가 돼서 태어나면 난 이거 어떻게 급하지? 겁나지 않습니까? 댓글 다신 분이 무슨 의도로 적으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그럽기가 굉장히 다분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식을 낳아 기른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숭고하고, 나 닮은 자식을 기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행복입니다. 진짜 행복인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재정적인 문제, 부부 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자녀 유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상쇄 안 됩니다. 왜냐? 결혼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무것도 뭔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내 핏줄 태어나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해 족된 겁니다. 아무것도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내 핏줄이 태어나면 오히려 식은땀이 뻘뻘 날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나도 지금 아까리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